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어디서 뭐하나 나 홀로 집에 인사이드 아웃 등 명작 방영 점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 방송사가 특선 영화를 선보인다. 24일 영화 채널 OOC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와 베테랑을 방영한다. 25일로 넘어가는 영시에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타짜 보통 사람을 연달아 방영하며 오후 2시부터는 명불허전 크리스마스 영화나 홀로 집에 시리즈를 방영한다. 채널 CGV는 24일 로맨틱 홀리데이 미스터 캣 검사회전을 방송하며 오후 10시에는 라라랜드도 방영한다. 25일에는 어바웃 타임, 브리짓 존스의 일기, 노팅 힐 러브 액츄얼리 등 로맨스 명작들을 선보이며 오후에는 트랜스포머 4, 사라진 시대, 몬스터 주식회사 등도 방영할 예정이다. 공중파 역시 성탄 특선 영화를 선보인다. SBS는 24일 오후 4시 40분 인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을 방영하며 KBS2는 오후 11시 40분 빅글른 청춘을 방영할 예정이다.